자, 오늘 지금 보여드릴 맛은 굉장히 신기한 맛인데, 보통 예약 맛을 하면은 카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공개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번에 얘를 먼저 공개하고 싶었어요. 네.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빨간색 카드가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모든 카드 다 다른 카드예요. 네. 이 중에 얘랑 똑같은 K 다이아몬드 카드랑 하지 않을 수가 없나요? 네. 얘를 찾을 거예요. 본인이 찾을 거예요. 아, 제가요? 어떻게 할 거냐면 카드 이렇게 드릴 테니까 하나씩 앞면 내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여러 개 한 번에 같이 내리는 건 없어요. 이렇게 내리시다가 아 뭔가 이 다음 카드가 K 다이아몬드일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 때 그대로 뒷면으로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K 다이아몬드는 혹시나 어디 있기 때문에 제가 꺾어주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자, 카드 꺼내고 드릴 테니까 제가 한 것처럼 하나씩 카드 이렇게 내리시다가 원할 때 멈추시고 뒷면으로 그대로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죠? 네. K 다이아몬드 저걸 찾는 거예요. 한참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연결이 돼요? 네. 이거 잠깐만요. 그럼 여기 혹시 K 다이아몬드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봐볼게요. 아직까지 없어요. 아직 네, 없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없고. 일단 요거 하고. 네. 민지 이거.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민지 이거. 네, 저 주문이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안 나왔고. 네. 혹시 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없고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그죠? 더 이상 K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그럼 본인이 뒤집었던 카드가 K 다이아몬드란 말인데, 평균. 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보이죠, 이거? 네. 본인이 직접 내신 카드요? 네. 황해로. 어, 이런 맛이구나. 네.